뭐라고? 내가 쓴 단편 영화가 독립영화제에서 상영을 한다고? 이럴 것 같죠? 아, 제가 지금 멘붕에 빠졌습니다. 애도 부담스러운 얼굴을 들이밀게 됐는데 그 너무 좋아서 멘붕에 빠진 건 아니고요. 그 제가 쓴 작품이 처음 상영이 됐는데 굉장히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굉장히 아이러니한 문제에 봉착을 했어요. 그 아마 여러분도 영화제에 뭐 상영이 되는 그런 작품이 있으시겠죠? 근데 만약에 아직 상영이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꼭 이 영상은 남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제에 본인이 쓴 작품이나 본인이 연출한 작품이 상영이 되면 어떤 느낌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추후에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에요. 그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일단 좋은 점도 있겠죠. 좋은 점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뭐 일단 기분이 뭐 상영한다라고 하면 기분은 일단 처음에는 좀 좋아요. 그게 뭐냐면 뭐 당연히 좋겠죠. 아 내가 쓴 작품이 뭐 상영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테니까요. 일단 상영을 했다는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커리어가 생겼다는 부분, 그건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 계기로 해서 다음번에 뭔가가 생길 수도 있겠다, 다음번에 뭔가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을 수가 있겠죠. 없을 수도 있고 그 뭐 영화제를 통해서 그 영화제의 다른 팀들에 대한 인맥이 쌓일 수 있다라는 점은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점은 그게 다예요. 안 좋은 점은 제가 적어놨어요. 근데 이게 안 좋다라는 게 제 입장에서 안 좋다는 거지 어쩌면 그게 맞는 분들은 그 예술적인 성향이 있으신 분들은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확실히 제가 깨달은 건 저는 예술적인 부분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이번 작업을 함께 한 감독님과 스태프 여러분들께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뭐 그분들 뒤통수를 치는 말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제가 느낀 부분은 같이 공유를 하고 싶어요. 이거는 저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아마 영화나 어떤 예술을 지향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부분 진짜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전 지금 기분이 좀 별로 그렇게 유쾌하진 않아요. 예, 유쾌하진 않은 게 뭐냐면 첫 번째 이유로 제가 적어놓은 게 그 영화가 상영이 되고 나면 영화가 전부 다 그러니까 한 90분 내에 신작 소개 선이었으니까 90분 내에 한 5개 정도의 신작들이 올라가요. 그러면 뭐 90분 내내 그 작품을 다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작품이 끝나고 나면 감독님들 5분이 앞에서 나와서 관객과의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관객과의 대화가 실제 어떤 그 시민과 어떤 관객이 온 게 아니겠죠. 예, 그건 아니에요. 예, 일단 관객은 대부분 그 5개 영화를 진행했던 스텝, 저 같은 사람들, 예, 스텝과 어떤 관계자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근데 어쨌든 그 관객과의 대화는 관객인지 스텝인지 좀 모호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제가 가슴 아팠던 거는 저희 감독님을 빼고 나머지 분들은 모두 굉장히 좀 초라한 모습이었다고 할까요? 뭐 약간 늘어진 셔츠라든가 누가 봐도 이제 아 정말 가난한 예술가. 아 솔직히 이런 감독님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저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감독님이 좀 굉장히 빈곤해 보인다는 부분. 예. 너무 좀 약간 가슴이 아팠어요. 아,
근데 대신에 저희 감독님은 이제 그렇게 보이진 않았는데 다른 감독님들은 정말 뭔가 좀 짠한 느낌이 들 만큼 뭔가 그런 모습에서 저것이 나의 미래인가? 저것이 나의 미래가 될 수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것이 나의 미래가 될 수 있다. 그것이 너의 미래가 될 수 있다. 좀 무서웠어요, 사실.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아, 저게 내 미래의 모습이구나. 저렇게 초라하고 뭔가 좀 지친 모습으로 앉아 있는 저 모습이 나의 미래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부분이 하나 가슴이 아팠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확실히 예술적인 부분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걸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저는 예술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술가가 될 생각이 없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런 감독님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영상을 봤을 때도 영상을 딱 보는 내내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만약에 유튜브였다면, 만약에 그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갔다면 조회수가 얼마나 났을까, 사람들이 분명 어디서 영상을 껐을까 하는 부분이 먼저 생각이 되고, 그 영상 안에 담긴 어떤 의미와 그 진지함과 그 어떤 가슴 적적한 적막함을 그런 부분에 빠져들려는 순간, 아, 나만 이해 못하나? 지금 여기서 저 장면이 나오는데 왜 저 장면이 나오지? 저 의미는 뭘까? 나만 이해 못하나? 나만 모르는 거야? 다른 사람 다 이해하는데? 이렇게 뒤를 이렇게 옆을 둘러보게 됐어요. 저 무슨 의미지? 저 왜 엔딩이 저렇게 끝나지? 저 소재는 도대체 왜 저렇게 빈곤과 가난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긴 하지만, 저게 어떤 예술의 어떤 그 선이 있는 건가? 네, 저는 도저히 뭔가 그걸 재밌게 볼 수가 없었어요. 예. 근데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여기서 핵심은 나만 그런 생각을 가짐 다행인데, 나만 그런 생각을 갖지 않기 때문에 어떤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대부분의 영화제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는 이유가 아닌가. 예. 어떤 영화제에 일반 시민들이 많이 가서, 일반인들이 많이 가서 뭔가 응원해주고 뭔가 소통하고 이런 모습이 아닌 것 같다. 그 부분이 좀 저를 굉장히 혼란에 빠지게 하는 부분인데, 그럼 결국 내가 영화제를 목표로 해서 어떤 걸 만들면 결국 사람들하고 소통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럼 뭘 위한 건가? 뭘 위한 예술인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예술이지? 나를 위한? 자기 자신을 위한? 아니면 영화 관계자들을 위한 예술인가? 그게 제일 무섭죠. 그러니까 자위를 하기 위한 영화. 저는 그게 너무 두려워요. 그렇게 제가 될까봐. 나 자신을 자위하기 위한 영화를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예. 근데 되게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굉장히 웃긴 건, 제가 이렇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썬댄스 영화제나 칸 영화제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걸 위해서 뭔가 작업을 할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이게 저는 지금까지 실컷 뭐 예술에 대한 영화는 하기 싫다, 이건 뭐 대중적 뭐 자기만을 위한 예술을 하기 싫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뭐 썬댄스나 칸 영화제 같은 데 갈 기회가 있으면 가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자가당착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제 머릿속에 저란 사람은 나의 스스로의 모순을 본 것 같은 느낌?
예술 영화는 하기 싫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영화는 만들고 싶지 않은데 또 칸이나 썬댄스 같은 데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게 뭐지? 난 뭐지? 도대체 난 뭘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어떤... 아! 그래서 결론은 난 속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난 속물에 맞는 영상을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 속물이에요. 확실히 전 예술가가 아닌 거는 확실하고 그럼 또 그거에 맞는 영상을 만들어야겠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도 예술가인가요? 속물인가요? 예. 뭐 속물은 좀 어때? 재미있는 영상 많이 만들어서 대중들하고 많이 공감해서 뭐 돈도 많이 벌고 뭐 인기도 얻고 그러면서도 칸은 가고 싶고 썬댄스는 가고 싶고 이런 문제를 어쨌든 저는 지금 겪고 있는 과정이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그 누군가도 그런 과정을 또 겪으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 사이에서 뭔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예술가인가? 아니면 그냥 속물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재미를 지향하는 어떤 상업적인 그런 마인드인가? 상업 영상의 마인드인가? 예술 영상의 마인드인가? 그 두 개가 다 합쳐진 게 제일 좋겠죠? 그 두 개를 어떻게 합칠 수 있을까요? 상업적인 것과 예술적인 걸 어떻게 기생충 영화처럼 그걸 어떻게 합칠 수 있을까? 그게 고민인 것 같습니다.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과연?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여러분도 겪게 될 문제 또 저도 지금 겪고 있는 문제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계속 지켜봐 주시고 여러분들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나 제가 그 이해를 잘 못한 건가 뭔가 나한테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극장을 한 번 더 갔다 왔어요. 초청작을 한 편 더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똑같아요. 이해가 안 돼. 뭐지? 뭐 예술영화는 나랑 안 맞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내가 봤던 게 예술영화가 맞나 싶기도 해요. 이게 죄송하지만 감독님들이 잘 못 만들어서 내가 뭔가 이걸 못 느낀 거 아닌가? 5시간 운전해서 또 가야지. 아, 언제 가냐.